마뉘엘 캐손. 1878년 8월 19일에서 1944년 8월 1일. 필리핀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 제1차 국민의회 의원이 되면서 필리핀 정치의 중심 인물이 되어 워싱턴 주재 판무관, 필리핀 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 타야바스주 발라 출생. 마닐라의 산토 토마스 대학교를 고학으로 다니던 중 필리핀 혁명이 발발하자 혁명군에 참가하여 미국을 상대로 싸웠다. 필리핀이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간 후 1905년 타야바스 주지사로 선출되어 정계에 투신하였다. 1907년 제1차 국민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그 후로 필리핀 정치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1909에서 1916년 워싱턴 주재 판무관을 지내면서 필리핀의 자치권 획득에 성공하였다. 1935년 미국의 보호 아래 수립된 필리핀 연방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41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자 워싱턴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대통령으로 있었다. 필리핀의 완전 독립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결핵으로 죽었다.